안녕하세요. 드림디캐쳐입니다. 네, 지금 갑니다. 손백자루 몇개 내리러 왔는데 화물차 세워놓고 작업할 공간이 없네요. 이게 도로가 조그만 눅눅길이라서 작업 좀 하려고 그러면 차들이 막혀서요. 한적한 도로인데도 꼭 작업하려면 차들이 나타나죠. 일단 뒤에 거부터 일단 하차해 보겠습니다. 지금도 벌써 뒤에 차가 한대 대기하고 있어요. 일단 요거 뒤에 발 닿는 데까지 하차할 때까지는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그럴 수밖에 없겠죠. 화물차가 한번 비켜 주려면은 한참 저 앞에까지 가야지 조금 공간이 있거든요. 한번 비켜 줄 공간도 없고 정말 난감해요, 이럴 때는요. 지게차가 작업할 공간은 조금 좁은 듯하지만 공간은 가능한데 이 화물차 세울 데가 없는 거예요, 현재 상황이요. 그렇다고 저 멀리 화물차 세워놓고 거기서 지게차로 떠갖고 오기까지는 너무 또 거리가 멀고요. 일단은 세자루부터 내려놓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. 이렇게 복잡할 때는 먼저 할수 있는 것부터 하는 게 좋아요. 자, 이제 요거 두 자루만 내려놓고 화물차를 멀리 보내갖고 차들을 빼줘야 될것 같아요. 계속 잡아놓고 있으면은 짜증나거든요. 진짜 차 타고 어디 가려다가 1분만 막혀도 엄청 짜증나잖아요. 뭐그 입장을 모르는 바가 아니니까 일단 요거까지만 하차하고 차를 빼주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작업하러 갔는데 화물차 세워놓고 지게차 작업할 곳이 없으면 정말 난감해요. 이 지게차가 작업하려면 꽤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. 일단 이 차도 서야 되고, 그걸로 지나갈 수 있는 공간도 있어야 되고, 지게차가 왔다 갔다 할 공간도 있어야 되는데, 그런 게 없으면은 엄청 난감합니다. 일단 밀려있는 차들을 한번 빼주기 위해서 화물차를 저 앞에까지 뺐어요. 한참 가시네요. 적당한 공간이 없어요. 그 와중에 뒤를 보고 신경 쓰고 발을 빼다 보니까 왼쪽 자루가 옆으로 넘어지네요. 바닥에 고르지 못했던 것 같아요. 다행히 뭐 이거 넘어진다거나 쏟아져도 큰 지장이 없는 그 콩자갈 같은 거거든요. 이거 다시 세워줘야 될것 같아요, 자루를. 화물차는 어디까지 갔는지 보이지도 않아요. 다시 돌아와야 될 텐데 일단 요거부터 세워주고 한번 보겠습니다. 여기다 놓고 하나 저쪽에 놔버려. 그 와중에도 그이 한적한 도로에 차들이 많이 다니죠. 그 작업하려고 잠깐만 막아놔도 차들이 막힐 수밖에 없어요. 자, 이제 지게차가 자리를 잡고 화물차가 후진으로 다시 돌아오기만을 기다립니다. 어디까지 가셨는지 보이지도 않아요. 차 비켜줄 데가 없거든요. 간신히 지게차가 작업할 공간은 나오는데
화물차 세워놓으면은 차들이 빠져나가지 못하니 그게 깝깝한 거죠. 이제 후진으로 오긴 오네요. 저 멀리서요. 또 차 막히기 전에 빨리 내려야 될 것 같아요. 이제 화물차가 보이는데 아 뒤에 또 차가 한 대 와 있어요. 방법 있나요? 또 그 차부터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번에 화물차 멀리 빼지 않고 제가 최대한 뒤로 한번 들어가 봅니다. 이렇게 한 대는 간단히 빼주는데 이제 앞뒤로 막혀 있으면은 또 고민이 되죠. 자, 빨리빨리 내려야 될 것 같아요. 두 자루씩 그냥 팍팍 떠갖고선 얼른 내릴게요. 이런 곳에는 지게차 작업보다도 화물차 댈 자리가 없어갖고 그게 제일 고민이에요. 지나가는 차들은 지금은 안 보이지만 금방금방 막혀버려요. 가장 큰 스트레스죠. 안전하게 천천히 차근차근 작업해야 되는데 빨리 해야 된다는 거 압박감으로 다가옵니다. 근데 정작 기다리는 차들은 그냥 조용히 지나가는데 이 화물차 사이로 요 오토바이 충분히 지나가는데 막 화를 내면서 지나가시더라고요. 왜 화를 내시는지 모르겠어요. 더 빨리 속도를 내서 내려야 되겠습니다. 일단 아무데나 공간만 확보되면 내려놓겠어요. 일단 내려놓고 화물차 빼놓고 천천히 옮겨야 될 것 같아요. 아 지금 앞뒤로 차가 밀려 있어갖고 깝깝해요. 이럴 때 보면은 잘 정리된 현장이나 넓은 운동장 같은 데서 작업하는 게 가장 부럽습니다. 요렇게 작업할 만한 공간 하나 없어갖고 이렇게 막 차량들에 쫓기면서 작업하면은 작업도 깨끗이 안 나와요. 일단 화물차가 그래도 빠지니까 원활하게 차들이 통행을 하고 나니까 조금 한적한 도로가 됐어요. 근데 작업만 하려고 그러면 다시 또 복잡한 도로가 됩니다. 그래도 여기 몇 개 안 되고 또 생각보다 쉽사리 작업이 끝나서 다행이에요. 이제 이 정도면 작업이 다 끝났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죠. 화물차는 또 저 멀리까지 가고 또 계시네요. 보이지도 않죠. 여기는 이 지게차 작업할 공간이 땅이 그래도 단단해갖고 작업이 수월하게 끝날 수 있었던 거예요. 지금 이거 내려놓는데 지게차 작업한 곳이 땅이 아직도 물렀다면은 또 더 해먹었을 거예요 아마. 그나마 땅이 단단해갖고 이 작업이 빨리 끝난 거예요. 지게차는 진짜 작업할 공간 없으면은 엄청 스트레스 받아요. 그 작업도 잘 안 되고 고생을 엄청 하거든요. 좁으면 좁을수록. 근데 여기 정도면 그래도 무난하게 끝났다고 볼 수 있죠. 생각보다 통행량도 적은 곳이고 또 지게차 작업할 수 있는 조그만 공간에도 있었으니까 말이죠. 이 공간마저 없었으면 아주 머리에 쥐날 뻔했어요. 지금 보이지도 않는 곳에서 하체가 거기까지 들고 와야 되거든요. 손백자루 같은 거 들고 다니는 건 또 되게 쉽지가 않아요. 손백자루 들게 되면 일단 마스트가 올라가고 마스트가 올라가면 위에 낮은 전선줄도 걸릴 수 있고 또 앞에 차량도 잘 보이지도 시야를 가려고 보이지도 않거든요. 그나마 일이 수월하게 끝나서 정말 다행입니다. 감사합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